유재하 씨가 1집에 쓴 코드의 진행이 굉장히 세련됐고, 지금도 이 진행을 많이 하고, 지금도 후배 뮤지션들이 회자시키고, 리메이크하고, 이제 그런 노래들 많은데, 저희 작은 형 결혼식 때 불렀던 노래예요. 불렀던 노래고, 그대와 영원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굉장히 저한테 슬픈 노래인 게, 첫 번째 가사가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가사가 헝클어진 머릿결이거든요. 저는 헝클어진 머릿결이 없어요. 반짝이는 머릿결이나 반짝이는 두피 이랬으면은 이제 공감을 썼을 텐데, 헝클어진 머릿결, 아, 이 사람은 탈모가 진행되지 않은 채 늙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노래고요. 작은 형이 사실 되게 경상도 남자라서 무뚝뚝해요. 어릴 때 맞기도 많이 맞았고, 형도 운동선수였고, 저도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고, 그래서 엇나갈 뻔한 저를 이제 매로 다스린 그런 형님인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 또 형이 내 친구랑 결혼을 했어. 8살 차이 나는 내 친구랑 결혼해가. 도둑놈 소리 들었지만 저는 더 어린 친구랑 결혼했죠. 저는 11살 차이 나는 친구랑 결혼했는데, 집안 내력입니다. 아직 큰형은 발달장애인이라서 결혼을 아직 못하셨는데, 이제 둘째 셋째가 그렇게 어린 내장 결혼해서 생각보다 어머니가 그걸 되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네. 왜 아들이 예쁜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어머니 기분 좋다면서요? 그런가요? 어머니 그러신가요? 아, 뭐라고요? 아, 그럼 잘생긴 남자친구 데리고 오면 좋은가요? 아, 본인이 좋은 건가요? 아, 우리 딸이 사냥을 잘해왔구나, 이런 느낌인가? 네, 어쨌든 잘생긴 남자는 좋은 거니까요, 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굳이 유머러스한 남자 만날 필요 없다. 잘생긴 게 꿀잼이기 때문에. 그 존잘 꿀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작은 형이 저한테 결혼하기 한 3주 전에 이 노래를 피아노 치면서 축가로 불러줄 수 있냐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네, 뒤에 스무고 남는 걸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 돼지고기 훈연하는 강의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 노래가 10년 뒤에 사람 어린 친구가 들어도 와 노래 좋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이문세 씨 3집에 수록된 노래고요. 사실 조금 작사 작곡이 유재하 씨가 되는 거죠. 85년도에 나온 노래지만 지금은 2023년이죠. 그래도 회자되고 있는 노래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와 영원히 박수 주세요. 포근한 날씨를
할 수가 없지만 말 그늘에서 가만히 기울여 행복에서 뒤를 듣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은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게 있네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터질 것 같아 이내 사랑은 터질 것 같아 이내 사랑은 감사합니다. 네, 이장희 씨.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기라는 노래였습니다. 헌신적인 남자가 되고 싶다면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저희 와이프는 꿈을 굉장히 많이 꾸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누워 자면은 과학적으로 서로 뇌파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번호가 막 보이는 거예요. 9 막 이런 거, 17 막 이런 거 보이는 거. 그래서 와 정말 잠결이 와 진짜 끝났다 이제 와 이거 외워야 되나 여섯 개 잘 다 외웠어요. 외워서 똑같은 번호 다섯 개로 자 1등 하면 100억이다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세 개만 맞았어. 그래서 25,000원 뒤에 번호가 조금 흐릿했나 봐요. 그래서 좋은 꿈을 한 번씩 꾸긴 해요.
그게 뭐 로또 번호이기도 한데, 가장 좋은 꿈은 일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꿈이 아니라 일상의 행복이 이어지는 꿈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와이프랑 강아지랑 굉장히 좋은 날씨에, 요새 이제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좋은 날씨에 엄청 좋은 산책을 했어요. 좋은 길을 걷고 집에 돌아올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산책을 했을 때, 그날 밤 잠들었는데 그 산책의 연장선이 꿈에 나타나면 너무 행복하죠. 사랑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헤어짐이 아쉬웠던 어떤 여자가, 어떤 소녀가 내 꿈에 나타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이것이 꿈인 걸 인지한 그 순간부터 끝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마치 꿈속의 이별이 아니라 현실 이별같이 느껴지는, 네, 그런 애매모호한, 예, 한국말로 하면 만감이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잘 표현한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덕배 선생님의 꿈에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로 이렇게 네. 전 대답을 원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곡도 저한테 굉장히 사연이 깊은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 너무 얘기를 많이 하나요? 아니요. 아, 괜찮죠. 네. 사실은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서 노래는 그냥 뭐 일종의 된장 같은 거죠. 고기 먹을 때 찍어 먹는 그런 거고, 사실은 이 노래를 하는 게 주가 아니라 여러분과 얘기로 소통하는 게 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오랫동안 같이 했던 동료들이 저를 떠났습니다. 이유인즉슨 뭐 감정의 상황이 그게 아니라 저랑 같이 밴드를 하던 친구들이 나이 차이가 많았었어요. 기타 치는 친구는 14살도 차이가 나고 드럼 베이스 치는 친구들은 10살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 친구 이제 꼬꼬마 뜰 때부터 저랑 같이 다녔었죠. 7년, 8년? 아, 8년 정도 다녔구나. 8년 정도 다녔는데 이제 그 좋은 일이에요. 그들이 저랑 같이 다니면서 그들의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선배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마주 앉아서 그들의 진솔된 얘기를 듣고 전 형님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제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너희들 음악하는 거 좋지만 생계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었을 때 형님 저는 저를 벼락으로 한번 밀어보려고 합니다 형님이 그랬듯이 제가 보컬 트레이너를 그만둔 걸 걔들이 이제 봤거든요. 제가 그때 그 보컬 트레이너를 그만두면서 형 그거 하면 어떻게 벌어먹고 살려고요? 형을 벼락으로 한번 밀어보려다 라고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사지로 스스로를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데 그때 저를 사지로 몰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앉아서 이렇게 여유롭게 머리카락 없이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들도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면 누군가 옆에서 지금 저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음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형님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있는 건 사람을 잊어야 한다는 건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그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제 부록의 나이를 넘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나갔고 때로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과연 나에게 필연이었을까? 우연이었을까? 근데 얼마 전에 정답이 나왔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던 거죠. 그들을 만난 건 우연이겠지만 그들과의 헤어짐은 필연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잊혀진다는 것 혹은 누구를 잊어야 한다는 것 용기가 필요한 일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누군가를 잊고 살고 있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 스스로 칭찬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월이 지나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이 노래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게 아니라 잊어야 하는 사람의 마음의 단단함을 정리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품빈 바람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정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이 시계보라는 내방가에 이슬 다물든 잠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나 널 사랑해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맘속에 빛나는 별 잠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었다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에 그 글을 썼는데 굉장히 장문으로 쓸 뻔한 글을 되게 짧게 줄여서 적었어요. 어른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이래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내가 상처를 받아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네. 위선 없는 네. 그런 글을 썼는데 사실 되게 많이 길었었어요. 요즘 뉴스가 너무 흉흉합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어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어떤 공연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강원도 이쪽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이 많고요.
경북 쪽에도 포항 경기 쪽에는 거의 달에 한두 명 정도는 엄청난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다루지를 않죠. 학교에서 숨기기 바빠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라는 곳은 배움을 선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기업의 최고의 윤리는 이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학교를 계속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학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폭을 했던 가해자 친구들을 정말 국민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심판을 했다면 학폭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부끄러워요. 어른으로서 왜 이런 사회가 됐는지. 그래서 얼마 전에 포항에 있는 어떤 중학교 애들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문 고민을 갔다 왔는데 저 강원도 정선 쪽의 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자살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을 잘 케어할 수 있을까요? 그 선생님 강원도에 계시니까 주변에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중학생이 있는데 엄마 아빠도 없고 학폭을 당한 아이죠. 근데 굉장히 밝은 거예요. 잘 버텨내고. 그래서 그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서 할머니는 손녀를 어떻게 키우세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잘 먹이면 되지. 예. 너무 힘든 단어죠. 그죠? 잘 먹이면 된다고. 아침 점심 저녁. 아침을 굶는 애들이 많대요. 우리도 아침을 잘 굶지 않습니까? 아침에 자고 있거나. 그죠?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이 자기 학교에 오는 애들을 아침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오뎅탕을 끓여서 등교하는 애들도 오뎅을 주고 포켓몬빵이 유행이라 해서 가짜 포켓몬빵을 만들어가지고 빵집에서 빵을 공수해서 거기에 가짜 포켓몬 스티커를 넣은거죠. 포켓몬빵 주고 코코아를 태워주고 학폭과 자살 방지율이 70%가 줄었던 겁니다. 잘 먹이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항상 미션이 있었대요. 학생 둘이 와서 서로 끌어안고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간식을 줬대요. 정말 낯뜨겁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본인의 자식이 본인을 안아주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한 견지였을까요? 이제 우리가 부끄러워합니다. 징그럽게 이번에 딱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드렸는데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사는 걸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 공연을 갔다 와서 저는 진짜 좋은 어른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공연도 좋은 어른분들과 좋은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공연이고 저가 주제넘지만 좋은 어른의 결론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끝없는 사슬을 갖다가 저는 음악을 하잖아요. 음악을 하니까 그래 한 소절이라도 한마디라도 내 노래를 듣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좋은 어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겠지만 본인 살기 바쁜가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둘러보시고 좋은 어른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곡은 팝송인데요. 그냥 직역을 하자면 당신에게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close라는 원래 문을 닫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open, close. 근데 그 close 뒤에 to you가 붙으면은 당신한테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조금 옛날 노래긴 하지만 Carpenters라는 팀의 close to you라는 우리 조금 더 가까워져 봅시다. 박수 주세요.
slide me down onto me, close to you. Why does the love fall down from the sky every time you abide? Just slide me down onto me, close to you. And they say to great dreaming come true. So let's make a moon to sing your hair and blow a spell out and leave your eyes so blue. That is why all the gold is down. Follow you around. Just즐거움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게 왜 어르신들 둘이 공원에서 장기 계속 주잖아요. 너무 지겹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지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똑같은 걸 계속 하고 있지만 뭔가 즐거움이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 얼마 전에 우연찮게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였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김현성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헤븐이라는 분. 네. 근데 그분이 그 싱 어게인이라는 예능 프로에 나오셔서 노래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능을 잘 안 보니까. 근데
저희가 기억하는 김현성이란 가수는 굉장히 높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고 예쁘게 생기셔서 그때 당시 인기가 엄청 많았던 근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카더라 통신 혹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다 망가져서 회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 아시죠? 이렇게 슬픈 직업입니다, 가수. 한순간 모두에게 기쁨을 줬지만 잊혀지는 건 순간이라는 거죠. 지금 회사, 무역회사 다니고 계시다. 결혼도 하시고. 노래가 좋다라는 걸 여러분께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음이 높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노래가 좋은 겁니다. 박수 주세요. 그대와 영원이라는 노래